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북한의 나이 어린 미치 광희가 던진 낚시밥을 이 나라의 늙은 60대 방태공 님 파에다와 문라덴이 덥석 물었습니다. 사림마 북폐지의 진정한 목표가 이 나라 발전과 평창올림픽 성공일까요? 삼척붕자도 다 아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을 걸고 미국의 북폭을 막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인데 이 나라 60대 림 파에다와 문라덴은 이 미친 낚시밥을 덥석 물고 평화와 평창올림픽 성공이라는 사기 코스프레로 국민이야 죽던 살던 나라야 망하던 말던 제 풀에 너무나 즐겁게 웃고 즐기고 난리 부르스가 아닙니까? 이게 750만 민족 살인마 북폐지에게 나라를 넘겨주려는 수작인지 연방제 통일을 위한 수작인지 불안불안한 차에 나라의 지성이요 참 스승님의 가르침은 정신나간 종북 짝깔 미친 팔갱이들의 종북 꿈을 확 깨우고 이 나라를 살리는 참된 가르침을 줍니다. 이 나라의 참 스승 김상국 선생님의 일가를 들어보시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래는 국가교육감시단 공동대표이신 김상국 선생님의 시국선언입니다. 성령,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김정은이 진심으로 올림픽의 성공을 바란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혹시나 이번에는 변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저들은 우리의 이런 착한 심성과 건망증을 미끼로 이용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태껏 우리를 괴롭히던 놈이 갑자기 위해주는 척하는 것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매번 평화사기극으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소한 문제를 핑계로 협상을 질질 끌어왔습니다. 이런 협상의 결과는 항상 우리는 최대의 양보를 하고 저들은 최소의 약속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은 약속한 최소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국제사회가 협상 개시의 최소 조건으로 요구한 도발 중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과시하며 자신의 책상에 핵단추가 놓여있다 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해 미국 등 주도 국가들만을 비난하며 다른 국가들에게는 자신들과 연대하자고 했습니다. 게다가 국제공조의 핵심인 우리에게는 소위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 며 꼬드겼습니다. 올림픽 참가 의사를 전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김정은이 보인 최초의 우호적 제스처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랜 세월 전력을 다해 추진해온 핵능력 완성과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제재는 이제 막 본격화되는 단계입니다. 아직 막판에 몰리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재미를 봤던 평화사기극을 생략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김정은은 완성된 핵능력을 배경으로 이제 국제사회와 거래를 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핵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요지부동이라 만만한 대한민국을 이용해 그 물꼬를 트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국제공조를 대한민국을 이용하여 와해시키려는 것입니다. 특히 평화사기극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내 여론을 분열시켜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려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북핵이라는 종양을 수술에 앞서 우선 경제제재라는 약물로 제거하려 합니다.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켜 체제 유지의 불안을 느낀 김정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약물요법이 실패하면 외과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약물 효과를 약화시키는 바보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평화와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대규모 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치 위협에 직면하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외면하는 타조처럼 애써 위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여태껏 자신들의 무기와 기술을 가격만 맞으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넘겨왔습니다. 한 국가 입장에서 적성국이나 테러 집단의 핵무장보다 심각한 위협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세계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넘어 북핵 확산에 따른 자국의 안보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와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구축한 국제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려 패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이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해 온 이스라엘은 북핵 폐기에 국가의 명문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북한의 경량 핵탄두가 결합되면 국토가 좁은 이스라엘은 핵미사일 한 방으로 정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의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핵보유국 인정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이 줄어들면 오히려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북핵 인정이 초래할 한국, 일본, 베트남, 중앙아시아, 중동의 연쇄 핵무장과 국제정세에 불안이 자신들의 팽창 전략과 국익의 해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핵이 이미 고도화되었고 미국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자신들이 러시아와 합의한 북핵 해법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설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북핵을 한미일 만의 문제로 여기던 국가들도 북핵의 확산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필리핀처럼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제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합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바뀌면 언제든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각국의 노력으로 국제사회가 맞춰놓은 퍼즐 조각을 우리가 앞장서서 흔들어선 안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감시단 공동대표 김상국 올림. 감사합니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 제독.